이스라엘 방위군 정보부서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탈 비어리는 레바논의 땅굴 굴착 작업은 처음부터 북한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됐고 이란으로부터 지원도 받았습니다. 헤즈볼라는 2014년까지 25년간 북한의 지원으로 땅굴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장비를 받았고 이젠 자체적으로 땅굴을 파고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땅굴을 통해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헤즈볼라 입장에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파테 110은 트럭에 실려 땅굴을 다니고 있습니다. 파테 110을 실은 트럭은 땅굴 위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통해 이동한 뒤 기습적으로 땅굴 밖으로 나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미사일을 발사한 뒤 다시 잽싸게 땅굴 밑으로 숨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미사일 발사 현장에 드론을 날려보면 보이는 것은 모래 언덕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땅굴 밑으로 숨기 때문에 발사 장소를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헤즈볼라 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전술 땅굴, 이스라엘 국경에 인접한 근접 땅굴, 폭발물을 배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폭발성 땅굴 등 다양한 땅굴이 레바논 내부에 존재한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계양역 그 일대에서 오토바이 소리로 유명하게 지금 공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그 오토바이 소리가 진위 여부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 녹취가 됐던 날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만 5년이 되었다죠? 예, 저희가 그때 상황과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그때는 좀 상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2014년도 1월 16일 저녁 8시 10분경부터 그 다음 날 오후 1시 12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녹취를 밤 사이에 그 다음 날 오전 사이에 걸었는데 녹취가 4시간 13분이 녹취가 나왔어요. 4시간 13분 중에 60분 전후 동안 대략 오토바이 소리 난 것만 대략 한 5분 정도 VOR 기능으로 소리가 날 때만 녹취되는 기능으로서 5분 정도 5분 한 3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오토바이가 한 대 한 대 세 번 결과 26대 분량 26대 그리고 한 번 오토바이 소리가 난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오후 1시 10분 12분 정도에 녹음을 종료하러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종료시키는 그 시간 4시간 13분 녹취 중에 4시간 10분경에서부터 녹취를 종료하는 시간까지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소리를 녹취한 지역이 바로 여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떨어져인 저쪽 보시면은 산이 야산이 보이죠? 야산 너머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지금 여기에 지금 앞에 역 앞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가 다닌다고 쳐도 그렇게 속도를 오토바이 소리 다니는 속도로 볼 때 대략 한 오토바이 제가 타본 경험으로서 RPM의 속도를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저 한 50에서부터 많게는 한 7,80 정도 사이에 나오는 RPM 뭐 어떤 데는 엥엥 하는 소리를 보면 RPM이 한 8,90, 100은 달리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 땅굴 지하 한 4, 50m에서 오토바이가 만약에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언덕배기 여기가 이 너머가 경인 운하기 때문에 운하에서의 땅굴이 탐사로 다우징 탐사로 깊이가 나오는 것이 보통 한 70 내지 80m 정도 되거든요. 낮은 지역은 한 4, 50m 정도 되는 거로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는 운하가 저쪽 서구 쪽으로 가면 한 4, 50m 되고 이쪽으로 오면 한 6, 70m, 7, 80m 정도 깊이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역에서 운하를 나와서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고바우 언덕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토바이 소리를 연상을 해서 들어보면 약간 언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소리를 하면 많은
네이버 상이나 유튜브 상에 이 얘기를 한 것에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지하 몇십 미터 속에서 땅굴 좁은 땅굴 속에서 산소도 없는데 오토바이가 메인을 풍기면서 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60~70년간 땅굴을 파오고 장거리 땅굴을 파고 거기에 오토바이 소리뿐이 아니고 기타 차량 소리 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녹취를 했거든요. 지하 수십 미터에서 차 소리가 네. 먼저 기계 소리가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다다다다다 그거 땅 파는 기계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 나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땅굴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거를 땅굴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 불가다.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하 몇십 미터만 20~30 미터 30~40 미터 들어가면은 땅 속이 다 물바다인 거로 물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 관련 어떻게 해결을 하고 땅굴을 팔 것이며 그 땅굴을 파우다 보면 공기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버럭 문제라고 하죠. 흙이라고 하는 게 안반 쪼가리 그 파낼 때 나오는 버럭 흙을 갖다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퍼낼 거냐라고 이 공기 물 버럭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사람들을 제가 여럿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직접 땅굴을 파다 왔다는데 당신은 왜 못 믿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남쪽 이제 그 유력하신 분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땅굴 문제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분들이 그게 참 안 보이시기에 참 그게 참 불안하더라고. 아니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도 실제 땅굴 실체가 서너 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토바이 소리가 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4시간 13분에 오토바이 소리가 난 지 만 5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5년여 동안 제가 엊그저께 한 3~4일 전 해가지고 그동안 녹취했던 거를 갖다가 싹 반복되는 거 하나로 모으고 없던 거 다시 저 다른 데 흩어져 있던 거 다시 모으고 과거에 2014-15년도 지나면서 초기에 녹취 많이 했던 것들 해킹이 들어왔는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컴퓨터 땅굴 작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바이 그 녹취록이 전부 파괴가 됐어요. 컴퓨터가 목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수백 건의 녹취록이 다 분실이 됐지만 그 후에 중간중간에 USB에 담아놨던 거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다시금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지금 현재 한 400여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녹취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일 많이 녹취가 남아있는 것이 2015년도 녹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고요. 2014년도 말 정도에 아마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전 자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도 탄핵 관련하면서 좀 녹취를 좀 많이 안 해서 몇십 건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금 작전도 하고 많이 좀 녹취록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부터 해서 녹취를 좀 요 근자에 간혹씩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녹취를 해왔는데 지하에서 폭음 소리, 발파 소리, 기타 차량 이동 소리 이런 땅굴 드릴 소리 이런 소리가 좀 녹취가 간혹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요 근자에는 계속 녹취를 몇 가운데에 녹취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대략 한 20여 군데 전후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 몇 곳을 돌아가면서 산속도 있고 들판도 있고요. 깊이는 대략적으로 한 20m대에서부터 깊은 곳은 한 49m까지 녹취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중에다 넣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지상 파이프로 해서 넣는 데도 있고 어제도 우리 같이 이라는 동료분인 권 대표님하고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드릴로 구멍을 다시 뚫어가지고 다시 녹음기를 지금 현재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녹음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났던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금 조명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아까 설명드렸던 2014년도 1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이 지하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녹취된 자리입니다. 4시간 13분의 녹취록 속에 60분 전후에서 5분여 동안 오토바이가 개수로 세면은 26대 분량, 그 다음에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에서부터 13분 사이에 오토바이가 16대가 녹음이 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은 민가와 좀 가까이긴 하지만 야산 쪽이고, 저희가 이쪽 근간에 녹취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어서 녹취해 본 결과 드릴 소리라든가 기타 차감기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땅속에서 땅굴 파는 소리가 많이 녹취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시추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녹음 횟수를 한 100여 건 이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오토바이 소리를 믿지를 잘 못하고 땅굴 속에서 무슨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느냐, 매연 때문에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땅굴을 이해하려 하시지 말고, 그들은 60년, 70년간 땅굴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리고 하마스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땅굴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오토바이 소리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안보의 위험성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는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이 험난한 시대에 안보 의식을 좀 고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 주변 한 오토바이 소리가 현장에서 들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의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대하고. 예, 영상을 주위에 현상을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오토바이가 몇십 대가 이렇게 폭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한 대 왔다, 한 대가 올라왔다가 요 앞에 와서 사라지고 왔다가 녹음기 밑에 와서 사라지고 하면서 26대, 16대가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큰 도로가는 대략적으로 몇백 미터씩 떨어져 있는 야산 속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큰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문 배달을 12년, 13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 아침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88이라고 얘기하는 오토바이를 몇 년간을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탄 사람이고 오토바이의 RPM이라든가 이런 성능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시간 13분 중에 4시간 10분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녹음을 종료합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 밑에서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녹취가 나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밤 시간대에 어떤 분들은 멀리에서 오토바이가 다니는 소리가 여기까지 녹음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탄약고가 바로 앞에 망루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이고 여기는 민가가 몇 개 없는 몇 개하고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뭐 붕붕거리면서 60, 70으로다가니 70, 80으로 달리는 상태의 오토바이 녹취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만약에 4시간 13분 전후에 가지고 오토바이가 가는 소리가 만약에 이 주위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탄 사람인데 그 오토바이가 다니네 하고 시선이 안 갔겠습니까? 그거는 제 양심을 걸고 분명히 지하에서 난 소리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만 5년 전에 있었던 오토바이 녹취 소리를 한번 생생하게 다시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즈볼라 대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전투를 펼칠 수 있는 전술 땅굴, 이스라엘 국경에 인접한 근접 땅굴, 폭발물을 배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폭발성 땅굴 등 다양한 땅굴이 레바논 내부에 존재한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